여러분들 드디어 GT5의 신차가 나왔습니다. 이때 여행기능서 페인즈카 센터 이쪽에 보시면은 BF 위블이 새로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위블 같은 경우는 원래 있는 차예요. 지금 남부 산드레스에서 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보시면은 제어는 안 좋아요. 어쨌거나 이 차를 페인즈카 센터에 가져가시면은 이런 모습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구매 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에도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BF 위블. 한눈에 보시면 알 수 있죠. 얘는 폭스바겐 비틀이에요. 참고로 폭스바겐 비틀은 포르쉐가 만들어준 거예요. 따라서 둥근 형태에다가 엔진은 뒤쪽에 달려 있고요. 차량의 구동 방식은 후륜구동. 오케이. 성능은 볼 것도 없어요. 느리고 핸들도 별로고. 지도 보시면 여기 가운데 베인즈 카센터 여기까지 갈 겁니다. 도착 들어갈게요. 업그레이드 베인즈 오리지널 모터 웍스 위블 커스텀 $98. 차값보다 개조 비용이 더 비싸요. 구매 클릭. 됐어요. 디자인이 뭔가 바뀌었어요. 앞쪽이 길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그 다음에 범퍼. 여러분들에게 신규 범퍼를 공개합니다. 보시면은 진짜 이상하고 오프드스러운 게 많이 있어요. 인젝션 캥거루 범퍼. 그 다음에 뒷범퍼. 보시면은 뒤쪽에는 엔진룸을 통째로 뜯어버려요. 그럼 맞아. 후면 케이지.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커버. 이것도 종류가 정말로 다양해요. 옆에 달렸다가, 앞에 달렸다가, 뒤에 달렸다가. 레트로 안개등. 그 다음에 후미등. 이것도 종류가 진짜 다양해요. 작게 할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고. 브레이크는 글래스. 엔진 풀어. 그 다음에 머플러 볼게요. 보시면은 진짜 이상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 있으면 큰 거 나와야죠. 방금 지나갔죠. 쿼드 스팅거. 그 다음에 후드 액세서리. 후드 위에다가 삽을 넣을 수도 있고, 경적 아니면 사슬 아니면 뭐 이거 저거. 후드 스터드. 다음에는 이 후드 판때기 보도록 할게요. 안개등 후드. 경적은 아무거나. 자, 그 다음에 시트 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쇠로 만든 거야? 보시면은 이상한 것들이 정말 많아요. 이거 뭐야 이거. 얘도 이상하고, 심지어 이 시트는 이거 뭐죠 도대체. 이건 못 참죠. 낡은 가죽 배럴 시트. 그 다음에 핸들도 쭉 볼게요. 종류가 무려 19가지고 여기도 이상한 거 있으면 골라드리겠습니다. 랜로드. 그 다음에 기어 변속기. 돈이 있다면 이것도 바꿔주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수류탄으로 바꿔드릴. 그 다음에 문짝. 문짝을 경량화 할 수가 있겠죠. 머슬 도어 패널. 그 다음에 조명 색상. 계기판의 색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 롤케이지. 이거 꼭 달아야 되나? 이거 뺄게요. 조명 제눈 핸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뒤면 옆면. 네온 색상은 레드. 그 다음에 상징. 이 차량은 상징 때문에 사는 거예요. 상징이 진짜 이쁘고 종류가 정말 많아요. 데스트 비터. 이번엔 미러를 볼게요. 기본적인 미러도 클래식하지만 좀 더 독특하고 개성 있는 것들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투어링 미러. 다음에 장식. 이것도 있어? 제가 지금까지 처음 보는 개조네요. 가우스 컬러 후드 마운트.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무광 다크레드. 2차 색상도 무광 다크레드. 그 다음에 트림 색상. 여기 지붕을 바꿔줄 수 있어요. 블리치 브라운. 그 다음에 지붕. 여기는 보여드릴 게 진짜 많아요. 짐을 실을 수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고, 서핑보드에다가 아니면 뿔에다가. 광택 루프 스파이크. 그 다음에 스커트는 맨 밑에 거. 차광띠. 안 그래도 창문이 작은데 그 창문을 더 작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택 드릴 바이저. 여러분들 잠시만요. 도색을 바꿀게요. 1차 색상은 무광 라임 그린. 2차 색상은 무광 데저트 텐. 그 다음에 스포일러. 여기도 스포일러가 좀 더 이상한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카본 드래그 날개.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어.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베인즈 특별 부품 중에서 찾아볼게요. 골드 데카당 DC. 휠 색상은 G색. 타이어 클래식 화이트 월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메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저희 팀원분들이 지금 전부 비틀을 가지고 와셨네요. 반갑습니다. 비틀이 하나 둘 셋 넷. 그렇다면 비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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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틀. 그러고 보니까 이 차가 머슬카로 분류가 되네요. 그렇다면 윌리 스타트. 보시면 윌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주행 성능을 간단하게 볼게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힘 자체가 확실히 세졌어요. 가속도 훌륭하고. 지금 보시면 140마일이 넘게 나오네요. 말도 안 돼. 그럴리가. 진짜 140마일이야? 설마? 고속도로에서 다시 달아볼게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속도가 근데 진짜 확 빨라져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150마일? 이제부터 드래그레스를 해볼 거고요. 모든 기술 가능합니다. 먼저 바피드 퓨처 쇼크 인퍼레이터. 디클라스 드라우그라. 브라바더 아포칼립스 세스쿼치. BF 위블. 헬가시 토레아도르. 여러분들 부스터 가능합니다. 출발. 저도 기술 안 쓰고 달립니다. 토레아도로 빠르게 치고 나네요. 그리고 옆에 세스쿼치. 저것도 부서 차량.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등으로 달리고 있는데 점점 세스쿼치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좀만 더. 좀만 더. 여기까지 2등. 저 같은 경우는 2등. 이번에는 고속도로에서 레이스를 해볼게요. 멤버를 보시면 오프레스 1 페가시 토레로 엑스워. 그리고 속도 글리치를 쓰는 509F. 그리고 윌리를 쓰는 만체스 스카우트. 출발. 출발 스타트. 출발 스타트. 출발 스타트. 1등은 오프레스 1, 그리고 2등은 토레로 엑소. 그리고 제가 지금 3등을 달리고 있고요. 제가 토레로 엑소보다 빠른지 보겠습니다. 가자 가자. 토레로 엑소. 토레로 엑소. 토레로 엑소. 가자. 제가 토레로 엑소보다 더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이 토레로 엑소 같은 경우는 풀업이에요. 속도 조심하시고. 뭐야 진짜로 내가 이긴다고? 말도 안 돼. 현재 GT5에서 가장 빠른 차량. 이제부터 BF 위블 커스텀이에요. 제가 토레로 엑소를 타고서 한번 달려볼게요. 토레로 엑소 같은 경우는 계기판에 140마일? 뭐야 얘도 140마일 찍히는데? 이 계기판의 수치를 믿는다면은 얘는 한 150마일 나오거든요 지금. 그렇다는 것은 미사일보다 빠르다는 소리예요. 제가 오프레스 MK2 4대의 미사일을 피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오프레스 MK2의 미사일을 피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할 거예요. 바로 쏘세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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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미사일 바로 쏴. 일단 안 맞았죠? 계속 쏴요 뒤로.
쫓아오면서 어이! 아 이건 맞네요. 자 여러분들 미사일보다 빠르진 않아요. 이번에는 부스터 차량들이랑 레이스 해볼게요. 로켓 볼틱, 오프레서 1, 오프레서 2, 토레아도르. 출발! 출발 세트! 로켓 볼틱, 오프레서 1, 그리고 토레아도르 출발 세트! 방금 뭐 지나갔는데? 로켓 볼틱보다는 제가 더 빨라요. 오프레서 MK2! 옵트보다 제가 빨라야 되는데? 가자! 옵트 이겼습니다 지금. 아 근데 지금 눈앞에 있는 오프레서 1이랑 토레아도르는 따라잡기 힘들어요. 아이! 1등은 오프레서 1, 2등은 토레아도르, 3등은 위블. 이번에는 오프로드 성능을 볼 거예요. 그루티 비전, 아우디, 카마초, 드라구르, 나가사키 아울로, BF 비프타. 출발! 스타트! 출발 스타트! 최대한 높은 곳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죄송해요. 아야야 이런 젠장. 여기서 이쪽으로. 이게 앞바퀴가 작고 뒷바퀴가 크다 보니까 밸런스가 그렇게 좋진 않고요. 힘 자체는 굉장히 세지만 균형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많이 미끄러지죠? 쭉쭉 미끄러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오프 성능 안 좋아요. 그렇다면 이제 BF 위블 커스텀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부스터가 없는 차 중에서 지금 가장 빨라요. 너프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군요. 아마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